학교 방송 다들 잘 봤지? 예스! 땡! 역시 패션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바로 패션왕! 진심 사기 우리를 농락했어! 솔직히 잡지 나오는 사람 수를 탈락시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 되는데? 맞아! 가위바위보로 무슨 결승 진출이야. 완전 이상해. 사기꾼들이야 진짜. 됐고, 내 깡순이 패션이 인정받았어. 다들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누가 인정했어? 언니 무서웠어요. 그런데 수줍은 한이는 어땠어요? 괜찮았죠? 나가 미쳤냐? 언니 왜 출전한 거야? 야야 나 아직도 분위기 살아남질 않아. 어? 인정 못해. 다시 해 다시. 패션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야. 저희는 몇 달 동안 EJ를 관찰해온 제작진의 제보를 바탕으로 EJ의 뇌구조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알고 싶다 해서 그녀의 뇌구조를 최초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EJ가 남을 부리기 좋아하는 폭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게으른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EJ에 대한 궁금증을 저 지수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녀가 알고 싶다. Ayo, what's up?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금. 금이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그녀를 찾았습니다. 안녕, 우리 골드 베이비. 엄마가 틈만 나면 금 액세서리를 애지중지하며 닦고 또 닦는 리치. 그녀. 우리 치도 잘 잤어요? 엄마, 라디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금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 금, 그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미쳤냐? 왜요? 혼났나? 금에 대한 보호 본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때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저 금 덩어리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온 걸까요? 제 안금술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거든요. 이것만 완성되면 제 금은 하늘에서 그냥 소리만 들어도 두두두 떨어질걸요?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그녀는 금을 재물이 아닌 반짝거리는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결국 금에 대한 집착의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항상 졸리고 피곤한 EJ. 그녀는 왜 항상 졸린 걸까요? 먼저 EJ가 하루에 얼마나 잠에 빠져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도 그녀는 자고 또 잤습니다. 이 광경을 카메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EJ는 얼마나 깊이 잠들까요?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 라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웃기긴 한데 재밌어요. 뭐 잡혀도 저 목숨이 많아서 괜찮고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희의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아기야 지금까지는 평소에 이재희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도대체 벌레란 무엇일까요? 정말 이재희요? 완전 깼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느린데 움직이지도 않던 이재희가 진짜 이쪽에서 이쪽을 3초도 안 돼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 이거 말한 거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모자이크 해주세요, 그냥 모자이크. 아, 이거 뭐야?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대답도 안 해? 야. 저는 작은 실험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재희 언니는 벌레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 언니 먹을 거냐? 아 이거 선물이에요. 아 그럼 갖고 가. 아니 제 마음이에요 언니. 배고프긴 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작은 벌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재희 언니에게 벌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 틀림없습니다. 야. 아, 진짜. 진짜. 내가 싫어하는데 너가 한 만큼 너무 똑같이 보네, 진짜. 마지막으로 내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 바로 왕입니다. 동물의 왕이라서일까요? 도대체 이 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왕이 들어가는 음식을 선호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녀가 알고 싶다에서는 미스테리한 그녀 이재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이. 다음 편은 아리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를 주제로 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누구랑 뽑고 방송하는 지금까지 거예요? 엉뚱 매력 이재희의 내구조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아씨 나 치워. 이게 창식이구나. 아, 이쁘다. 야,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쨌든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잘 지내자. 아유.
제가 뭐야? 잘했다, 창식아. 창식이 구출 대작전 에이요. 근데 창식이. 근데 창식이 어떡해요? 근데 아, 창식이 뭐하러 타죠? 창식이 타야죠. 맞아요. 안 걸었다, 엄마. 헐, 우리 원숭이보라 여기 동그라미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못생겼어. 아, 일단 창식이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나 안 사줘야죠. 언니가 여기 고기 파야 돼, 아마. 여기가 없어. 우리가 잠시만. 창식이 찾아야죠. 여기 안에 우리 창식이와 추억이 가득하다. 아, 그럼 일단 창식이를 어떻게 찾아야 돼? 아,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아, 창식이를. 아, 여기서 얼굴 아니야. 아, 진짜 피부 까매진다고. 아, 창식이 대답을 해달라고. 아홉 개 중에 여섯 개 문제의 이상을 맞추면 우리가 창식을 구할 수가 없어. 아, 그렇지만 여기에 창식이 없어. 내가 눈이 장담한 적이 창식. 그럼 다 처할 필요 없잖아. 맞아. 아, 아니, 근데 이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야? 가위바위보. 안 내면 걸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방금 뭐야? 맞아. 아니야.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언니 방금 찢었어. 빨리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따뜻한. 와, 앞발이 진짜 걸어오네. 진짜 옆에 잘생겼어요. 가까운 거. 제일 가까운 거. 지금 어디예요? 지금 여기. 기린이나 탱거루. 기린 아니면 탱거루가 제일 가까워. 기린이어야 돼. 창식이 구하기 싫어? 좋아. 기린이어야 돼, 꼭. 저것도 못 맞추나? 벌칙판 갖다 주세요. 제이크와 곱빼기가 나오는 걸로. 셀카가 제일 무난하지 않아? 무난한데 뭔가 국민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엉덩이 가자, 니가 알아. 엉덩이만 피해라. 뭐라고요? 단체로 무반주 댄스. 나 혼자 받은 거야. 사람들 표정 봐라, 저거. 저 봐봐. 장식아, 저거 봐봐. 언니, 겉멋 들었어, 길이. 대박, 겉멋 들었어. 이제 다섯 발자국. 뭐야? 역시 다리가 짧았어. 역시 다리가 짧아, 이해해줘. 나는 사살 맞추겠어. 안 돼, 길이. 길이. 왜 길이니, 왜? 가까워요. 가자. 반은 버려 그냥 버려. 하면 돼. 제 발 있으니까 따라올 거야. 그래 가자. 기린이다. 기린이다.
생겼네 쟤도. 저처럼 목이 길지 않아요. 이번 기린 미션은 객관식 퀴즈입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소금. 기린 행 혓바닥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내 알아! 1번 빨간색, 2번 흰색, 3번 검은색, 4번 황색. 혀는 검은색으로 아주 깁니다. 그 길이가 45에서 50cm나 되어가지고 긴 키로도 닿지 않는 곳의 그 입과 줄기를 따먹기에 안맞게 되어 있고 긴 혀로 자신의 귀를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아리. 3번 아리. 다섯 발자국. 다섯 발자국 맞습니까? 네. 가까운 데가 뭐야? 내 싱거로 생거로. 넌 그냥 아무거나 해. 기대 안 해. 기린. 어? 낙타! 너 멀리 있으면 진짜 맞을 줄 알아. 너무 멀리 있어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낙타로 가자. 왜 나보고 그래? 저게 낙타가 있어. 낙타를 맞춘 건데. 그냥 낙타한테로 가자. 맨날 나한테 시비 먹어. 아, 더운데. 낙타. 낙타를 찾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낙타야. 마지막인데 내 마음대로 불러도 돼? 여보. 올라가서 자연스러워. 뭔데? 먼저 뭐야? 대박. 원래 근데 낙타가 두 개 있지? 근데 왜 그릴 때 두 개? 아니야. 개사막에 사는 애. 낙타는 왜 이게 있어요? 근데 물 들어있잖아요. 다음에 퀴즈 맞출 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거 빨리 읽어둬요. 뭐? 어, 수명. 맞아. 아, 괜찮다. 사는 곳. 혓바닥 색깔 같은 거 안 써있는데? 수명이 43,000만 년. 오? 40년? 문장을 달라. 운명 똑같아. 나랑 똑같네. 문제를 달라. 자, 낙타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OX 퀴즈고요. 네. 역시 정답을 맞출기에는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아, 낙타는 눈을 감아도 앞을 볼 수 있다. 헐, 그걸. 그거 볼 수 없으면 아니야? 문제를 안 냈겠지. 오. 어. 아니, 근데 낙지성일 수도 있어요. 어? 누가 오라는데요? 오, 누가 오라는데요? 맞습니다. 뭐 맞습니까? 1, 2, 3 시민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에요. 저희 알고 있었어요. 정답은 5호입니다. 맞추니까 좋군. 낙타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눈썹이 길고 눈꺼풀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눈을 감고도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네, 다섯. 헐, 너무 많이 왔어. 저 밖에 하나도 그거야? 아, 저것도 맞춰도 돼? 많이 왔어. 배경이 있어요. 아, 이게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워요. 이게 뭐야, 제일 가까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언니! 역시! 옳지. 나한테 뭐라 해놓고 언니는 꽝이래요. 제발 단체로 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안 돼요. 개인으로 안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 둘, 셋. 아, 나 벌칙하게 흘려도 돼. 아, 나 벌칙하게 흘려도 돼. 아, 나 벌칙하게 흘려도 돼. 오! 사람 맞추지 마시고. 아니, 스파이 아니에요. 잡지라고요. 좋아. 잘했어, 요원이.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야지 박자가 맞지, 안 그래? 잘했어. 다음 주 타이티 이야기. 도대체 창식이는 어디 있는 거야? 피디님 어딘지 알죠? 아, 찾아줘요. 내놔요. 아이, 진짜. 아직 살을 더 쪘어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간 거야? 동물원에 끼 있어? 없다니까, 여기. 아이, 언니, 그러지 마요. 이렇게 동물이 많은데 이 중에 분명 있을 거예요. 없다니까. 아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바보들아, 너희가 문제를 잘 맞춰야 창식이를 찾던가 말던가 하지. 언니는 뭘이나 놓쳤는데. 안 돼, 내 생활이야.